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는 인수위의 요청을 현 정부와 민주당이 막을 수 없는 인수위의 허를 찌른 한 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놓고 인수위와 현 정부, 민주당 간의 재밌는 힘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사 보고 계실 텐데요.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이종선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이고요. 제목을 보니까 허 찌른 인수위, 문정부가 만든 소득세법 조항 부메랑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밑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던 건 점점점 돼 있죠. 사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 주는 것, 일정 기간 동안 배제를 시켜 주는 건 법을 바꿔야 되는 법 개정 사안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일정 기간 동안 해주겠다. 최근엔 인수위에서 1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법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겠다. 하지만 이미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도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언급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뜻이 다르지 않으니까 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니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앞주에 라이브 할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저도 다시 한번 법과 시행령을 뒤져보니까 아, 충분히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정부에 들어서 아주 많은 부동산 관련 법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2020년 초에 시행령 개정이 될때 그때 한그 시행령이 개정된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가 이렇게 1년 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기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실까 봐 제가 실제 법과 법령, 시행령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소득세법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계산을 할때그 세율을 적용할 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니면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받는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여기에 그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4조 7항을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7항이 보이겠죠? 7항을 보시면 한번 법 조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세율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이게 기본 세율인데
여기에다가 100분의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하거나 3545 이게 이제 3주택 이상일 때인데 이때는 100분의 30%포인트를 더해서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 104조 7항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7항 각 호를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를 보시면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2호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한 개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호를 보시면 역시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호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혜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즉, 이 1호부터 4호까지는 어떠한 주택에 대해서 20%포인트를 추가 세율을 적용할 거냐,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겁니다. 물론 제외되는 요건도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죠. 우리가 법 체계를 보면 법이란 건 큰 틀, 큰 그림을 담아놓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그림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법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20%포인트와 30%포인트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더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주택에서 그렇게 추가 세율을 적용할 거냐 이건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죠. 1호와 2호는 이제 2주택인 경우 그래서 이게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과 11 여기에 있고요. 3호, 4호는 3주택 이상인 경우인데 여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67조의 4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는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영상 소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법을 바꿔서 어떻게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배제를 시켜주는지 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현재는 다주택자가 이 주택일 때는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3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 주택일 때는 1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했고 3주택 이상일 때는 20%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20%, 30% 각각 10%포인트씩 올랐던 겁니다. 그때 그 법이 바뀔 때 그 경과 규정은 보통 이제 부칙에 담겨 있거든요. 그 부칙을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죠? 소득세법 부칙입니다. 법률 제17,477호이고요.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될 때의 부칙입니다. 1조를 보시면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니까 104조겠죠. 104조 7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호 외의 부분이 뭐냐면 바로 20%포인트, 30%포인트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서 적용한다 라는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던 거죠. 실제 법이 바뀐 건 2020년 8월 달인데 그 다음 연도 6월 1일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10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둔 거잖아요. 10개월 후에 시행하니까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시행년 개정만으로 가능한 걸까? 이제 이거는 2020년 초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그 당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일 거예요. 그 김현미 장관이 재임할 때 그 시절인데 일정 요건 갖췄을 때 한 6개월 정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행령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시행령 그 경과 규정이 담겨 있는 그 부칙을 보면 역시나 지금 보고 계신 게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이고요. 부칙을 보겠습니다. 경과 규정이 담겨 있는 부칙인데 대통령령 제3395호이고요. 2020년 2월 11일, 2020년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의 경과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18조를 보시면 쭉 내려오면 18조가 있겠죠. 여기에 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 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2호, 제167조의 4, 제3항 제6호, 제167조의 10, 제1항 제12호 및 제167조의 11, 제1항 제11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요 각 조항들을 봐야 될 텐데 제가 대표적으로 제167조의 3, 제1항, 제12호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가 담겨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즉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1항 제12호를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12호가 있겠죠. 12호를 보시면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언제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다면 그 주택은 이 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본다. 곧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팔 때까지 그 경과 규정이 앞서 보여드렸던 부칙에 있으니까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재작년이니까 이미 지나버렸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약 6개월 정도 아마 그 당시는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임 시절이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려면 원칙은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야 되고 또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빠르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아닌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이 조항을 넣은 거죠. 언제까지 팔면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 급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 게 지금에 와서 현 정부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가 이렇게 1년 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걸 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현 정부와 민주당이 그래서 물론 반대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취임하고 나면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이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상해본다면 제가 이 앞주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날짜가 5월 1일부터라면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간만 정하면 양도 조건으로. 그리고 이건 또 현 정부와 민주당이 이 시행령을 바꾸는 걸 가지고 토를 달지 못하는 게 본인들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잖아요. 예, 본인들이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지 못하죠. 할 말이 없죠. 이미 자기들 했으니까, 전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수위는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인수위가 아까 기사 제목에서 민주당이 허를 찔렀다라고 했잖아요. 현 정부에. 이걸 보고 이 수를 생각한 거죠. 정말 개발한 수를 쓴 겁니다. 이미 전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민주당이. 현 정부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도 했었으니까.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뭐 토를 달 수 있겠지만 이미 자기들이 한 건데 토를 못 달죠.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언제부터인지가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그냥 쿨하게 인정해 준다면 날짜가 좀 빠르겠지만 굳이 좀 이렇게 고집 부린다면 이제 늦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놓고 인수위와 현 정부, 민주당 간의 힘싸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현 정부와 민주당이 바꿨던 그 시행령 때문에 인수위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내가 한 일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 이후에 부동산 관련으로 여러 가지 이런 법이나 제도들을 바꿔갈 텐데 과연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